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칸츄리옵 칸츄리옵 천만입니다. 벌써 2교시가 이제 다가왔네요. 1교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했는데 지금 2교시까지 한번 또 떠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막 아주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계속 여러분들께 퍼부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또 멘탈도 제가 확실하게 이제 세팅시켜야겠죠. 거기에 또 이제 말 그대로 고문해야 돼.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확실하게 시켜야죠. 희망 고문이 힘들어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싫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희망 고문을 즐기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10명이면 10명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 깐추리 오빠도 깐추리 형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 구독자만이라도 제가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깐츄리 오빠 스타일이 그렇잖아. 또 직진남 아니야. 그러면 가는 거야. 직진으로 갑니다. 오직 딴데 바라볼 필요도 없어. 그냥 오직 삼성이야. 삼성. 삼성에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봉 백신 빨리 마취하고 삼봉 부스터까지 마취해야 돼. 그래야지 내년 상반기까지 버팁니다. 또. 뭐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 희미해져요. 나태해지고 우유부단해진다고. 이 사람의 그 본성이 그래요. 약간 나약해진다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럴 때 아마 부스터샷 한번 맞고 다시 또 3개월 바짝 또 긴장하고 꾸주사모하고 또 그러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한 길을 간다는 게, 한 우물을 판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또 지겹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겠지만 나쁜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오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옆에 누가 이렇게 손잡아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들 딴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주 뭐 하이 퀄리티한 그런 뭐 지식을 무슨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이웃집 오빠가 이렇게 떠들어 대는구나 속삭여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저는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는데 저번에 제가 막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2교시에는 지금 폴더블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아마 스피치 떠들도록 한번 해볼게요. 폴더블 하면 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삼성 최고인데,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에는 잘하고 있지만은 이게 전체 시장이라 봤을 때는 아직 1%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폴더블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판이 작아. 아직까지. 이 시장이 판. 이 판이 커야 하는데, 이 판이 크려고 하면은 결국은 누가 와야 돼? 애플이 들어와야 돼요. 애플이 들어오면은 이제 점점점 판이 커지겠죠. 같이 삼성하고 애플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주면서 판을 키워야 한다고 계속 키워줘야 하는데 한쪽만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기술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서로 경쟁해 왔잖아.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라이벌. 라이벌이 있어야지 경쟁 의식을 느끼고 계속 R&D 쪽에도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이나 계속 이렇게 소홀하지 않겠죠.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죠. 우리 공부도 그렇더라고. 공부도 뭔가 상대 라이벌이 있어야 돼. 저 친구를 한번 이겨보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한번 등수를 한번 이겨보겠다. 그래야지 공부할 맛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폴더블폰의 이제 대세화를 내걸었어요. 내걸었고 이제 시장 확대도 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의 그 스마트폰의 그 비중은 한 1%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삼성이 아직까지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고군분투.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이거 시장 진입이 꾸준해요. 시장 진입은 꾸준한데 아직 기술 완성도나 뭐 신뢰도 향상 이런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제 애플이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2023년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폴더블폰 대세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폴더블폰 대세화 2023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에 보면은 이제 폴더블폰 그 판매량이 890만 대 정도 추정되네요. 890만 대. 전체 판매량 추정치 13억 9200만 대 0.6%밖에 안 돼요. 0.6%. 890만 대가 많은 숫자인데도 아직까지는 0.6%다. 점유율 1% 돌파가 예상되는 시점이 내년이에요. 내년. 2022년은 돼야 돼요. 그 내년에 폴더블폰 예상 판매량이 한 1690만 대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도표와 같이 한 169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두 배가량 늘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한 1%를 넘어선 1.1% 정도 될것 같아요. 1.1%. 그 현재 그 폴더블폰 시장의 선두주자는 누구냐? 단연 삼성이지. 삼성. 그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그 비중은 85%야. 압도적입니다. 85%. 그 삼성이 올 하반기 출시한 갤럭시 Z 시리즈는 출시 3개월 만에 한 3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3개월에 300만 대. 그 플립3가 한 200만 대, 그 폴드3가 한 100만 대 정도 이렇게 판매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삼성은 내년 폴더블폰 출하 목표치를 한 올해보다도 한 300만 대더 늘어난 한 1000만 대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1000만 대. 야, 좋다. 1000만 대. 하여튼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그 올해를 대세화의 원년이다. 대세. 대세화의 원년으로 인전 삼고요. 새 폼팩터 정착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굉장히 노력하는 건 쉽진 않아. 전체 폴더블폰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조사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어. 없잖아. 막 애플 같은 데 들어와 주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 홀로 그냥 시장 확대하는 거야, 삼성전자 홀로. 나 홀로 시장을 지금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면은 삼성이 시장을 압도하고는 있어서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시장 전체 파이를 확대하려면은 그 삼성의 힘으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폼팩터 변화를 위해서는 통해서는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 제조사들이 이렇게 합류를 해야 돼. 합류. 이렇게 합류를 해야 한다. 응? 합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작년부터 삼성과 함께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기술력 한계로 이제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지금. 올해 4월에 샤오미가 미믹스 폴드를 출시했는데요, 그 삼성이 적수가 되지 못해. 약간 좀 허접해. 내가 봐도 허접한 거야. 도대체 쓸모없어. 또 중국의 제조사 그 오포가 있어. 첫 폴드폰 오포 파인드 N이라고 있어요. 오포 파인드 N. 이거 화웨이도 23일에 P50이죠. P50의 그 포켓을 폴더블폰 시장에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낮다. 폴더블폰 생산을 위해서 패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원활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폴더블 그 올레드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점이다. 독점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그 오포의 폴더블폰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할 물량을 제외하고 그 오포에다 얼마만큼 배분할지는 회의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뭐 물량도 없을 거야. 줄 물량도 없어. 그 BOE 등도 그 업체들도 폴더블 그 패널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의 기술력으로 가능할지, 그 기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야. 아직까지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BOE도 3D 따라오기는 조금 벅차지 않겠나,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년에도 이제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의 적수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절대 없다. 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도 보면은 내년에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한74% 정도 될것 같아요. 74% 정도 된다. 그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 그 오포가 점유율 한5%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화웨이하고 아너이 합산 점유율도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삼성전자 따라오기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제 폴더블폰의 그 대중화를 위해서는 뭐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의 참전이 필요한 거야. 애플. 얘들이 빨리 들어와야 돼. 근데 아직까지 애플도 지금 아직 기술이 안 되죠. 그래서 폴더블폰이 중요한 그 폼팩터임은 틀림없는데, 아직은 주류가 되지 못했어. 주류가 아직까지 못됐고, 이 시장에 애플이 참전하면은 이제 대중적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이를 유지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의 그 폴더블폰 출시 예상 시점이 미뤄졌어요. 또 미뤄져가지고 폴더블폰 대세화도 약간 좀 연기되지 않겠나, 약간 그런 우려감도 있다는 거죠. 약간 우려감도 있다. 하여튼 애플은 그 폴더블폰 그 아이폰 출시가 한 2024년 정도나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좀몇년 기다려야 돼요. 그 애플 제품 분석으로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지난 5월에 2023년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된다고 예측했다가 다시 또 2024년으로 인전 바꾸더라고요. 그래 그만큼 지금 당장은 못 만들 것 같고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다. 그래야지 애플이 들어오면 그때 그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사실점 독점 지위에 있는 건 맞아요. 독점 지위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폼팩터로 공략하겠죠.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점유율이 약간 낮더라도 어느 순간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아요. 미리 폭발할 때 올라가는 것보다는 미리 저점 가야 돼. 항상 우리가 주가도 그렇잖아. 미리 막 고점 가 있을 때 물리잖아. 항상 이때는 조심해야 하고 미리미리 꾸주사모하고 적절하게 저점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여튼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3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